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견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견사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좀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행정사님들을 위한 특별 강의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E7 비자에 관련된 특강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공지가 올라오게 되면 행정사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입국을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저는 뭐 성공 케이스라든가 어떤 케이스들 올리는 게 굉장히 싫어합니다. 페이스북의 팔로워가 지금 5만 8천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는 6,800명 정도 되는데, 성공 케이스는 이제 저는 좀 싫어합니다. 보여주고 쉐어하기가. 다만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강의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나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어느 중급 이상 또 되신 분들은 페이스북이라든가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계시지만, 처음에 시작하거나 그런 행정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경우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368, 그래서 18강 강의로 준비를 중이고요. 이 공지가 올라오는 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 강의의 특징은 E7 비자 87개 직종 뽀객입니다. 그래서 E7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강의도 상당히 많이 해드렸잖아요. 300개가 넘는 강의를 하면서 E7 또 영주권 F2 뭐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E7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우리 행사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강의를 신설할 예정이고, 3월 달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이제 도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인천 출입국에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도 다른 출입국도 맞습니다. 그래서 F27은 상당히 많이 제가 하고 있고, 또 F299 비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기준들이 상당히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1345에 전화해 보면 일률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최종적으로 제가 오늘은 범죄 경력 증명서 연락이 많이 와요. 뭐 해외에서 발급해 가지고 오는 소리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범죄 경력 증명서는 학위 증명서와 더불어 이제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어떤 비자를 변경하거나 할때 기본적으로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해외에서 오는 서류가 일반적으로 이제 학위 서류가 일반적이고, 두 번째로 경력 증명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범죄 경력 증명서입니다. 이제 학위증은 원적으로 이제 E7-1을 신청하거나, 또는 E1부터 E7이라고 보는 게 훨씬 낫겠대요. 나을 것 같네요. 이 부분 신청할 때 이제 학위가 해외 학위인 경우에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경력 증명서도 여기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범죄 경력 증명서는 이제 F2, 당연히 E2, 원어민 선생님들은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거고, F2하고 F5는 아예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물론 F5 중에 제출하지 않은 죄송합니다. 영주권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F5, 9, 해외 박사학위. 제가 최근에 신청해 드린 게 있는데, 근데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아요. F5, 9 정말 쉽게 볼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F5, 11 이제 우수 인재 점수로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F5, 15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 뭐 이거 이외에 뭐 한국에 투자 5억 원 이상, 또는 뭐 은퇴로 뭐 3억 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제출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투자가 아닌 분들은 이 비자를 제외하고는 영주권에서는 이제 범죄 경력, 본국의 범죄 경력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유효 기간에 관련돼서 굉장히 질문도 많고,
저도 오늘 굉장히 좀 케이스가 있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오늘은 F27하고 F299 비자 그리고 F5 비자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유효기간의 시점이 언제인가? 3개월이다, 6개월이다. 그러면 이 기준일이 범죄 경력 증명서를 발급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최종적으로 아포스티유 발급일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것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약간 이 부분들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도 같이 추가해서 이번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구독해주고 있고, 실제로 이제 매일매일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긴 하는데, 지금 2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15일도 안 남았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6,8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2월달에 목표가 8,000명입니다. 여러분들 8,000명 좀 해주세요. 정말 광고도 없고, 저는. 그래서 행사님뿐만 아니고 외국인 분들께서도 혼자만 보지 마시고 친구들한테도 좀 레퍼를 좀 해주셔서 제가 좀 구독, 서브스크라이브 좀 해주셔서 2월 달에 8,000명이 넘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말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저 힘입니다. 지금 굉장히 힘을 가지고 하잖아요. 2월 달에 8,000명이 안 되면 3월 달에 강의할 때 정말로 소리가 잘안 들릴 수 있어요. 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본국의 범죄 경력 증명서는 이제 E2B들을 제외하고 F27 비자하고 F299 비자 그리고 영주권 신청할 때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필수입니다. 예, 필수. 원래는 2020년 12월 전에 F27 비자도 그리고 F299 비자도 이 필수 대상이 아니었어요. 범죄 경력 증명서가. 그런데 F2 거주 비자에 대한 이제 혜택을 많이 주면서 본국의 범죄 경력 증명서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F27 비자는 점수제 거주 비자잖아요. 점수제 거주 비자인데 2020년 이제 12월 1일부터 새로운 점수제가 시작됐어요. 이때부터 본국의 범죄 경력 증명서가 필수로 바뀌었고, 저희 그 고객분들 중에서도 처음에 이게 잘 기표가 안돼 있는 상황에서 제출했다가 다시 범죄 경력 증명서를 요청을 해서 그 이후에 허가되는 케이스도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F299는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2021년 이후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이때부터 이제 본국에 이제 범죄 경력 증명서를 이제 제출하는 게 필수가 됐습니다. 자, 영주권은 원칙적으로 필수였어요. 원칙이 필수였습니다. 원칙은 본국의 이제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는 게 원래 필수였어요. 원래 필수였죠. 그래서 요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간입니다. 기간. 예.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해외에서 발급한 이제 학위 증명서가 있잖아요. 학위 증명. 요거의 유효기간 어떨까요? 유효기간. 도대체 이게 유효기간이 얼만큼 될까? 이게 또 상당히 좀 다릅니다. 왜냐면 해외 학위 증명서는 뭐, 이 범죄 경력 증명서하고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이거는 개개인의 이제 어떤 목적을 위한
비자 신청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해외 학위 증명서는 E1 비자부터 E7 비자를 할때 필수로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 졸업한 경우는 뭐 복사본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해외 학위 증명서의 기본 날짜는 요거 이제 3개월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통상적으로. 예, 3개월로 보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F27 비자, 거주 비자, F299 비자, 영주권은 도대체 그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 인정하고 언제부터 기산점. 그 유효 기간을 시작하는 날을 언제로 잡을 거냐 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F27 비자하고 F2990 비자하고 영주권을 이제 F5, F10 이 두 가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F27 비자고 F299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기간이 이미 정해졌다고 그랬어요. 야, 요거는 3개월입니다. 3개월. 유효기간이에요. 왜냐면 아포스티는 유효기간 대부분 1년이거든요. 그리고 해외에 범죄 경력 증명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 해당 범죄 경력 증명서는 유효기간 1년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출입국에서는 3개월로 봅니다. 자, 영주권은 6개월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F2-3 비자가 있어요. 영주 자격에 배우자 비자가 있는데 영주 자격의 배우자 비자는 몇 개월이냐면 2개월입니다. 유효기간이 통일이 안 돼 있죠. 자, 제가 설명하는 거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F27하고 F299, F5, 이거는 이제 3개월이고, F51과 F510은 6개월이에요. F23는 2개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한번 할 수가 있죠. 역산 시점, 기산점이 신청일 기준으로 합니다. 요거는 이제 역산. 을 하는 거죠. 신청일 기준 하게 되면, 자, F299을 여기가 이제 예를 들면 F27을 신청하는 신청일이 있겠죠.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역산으로 3개월이라는 거죠. 요거까지는 이해 갔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렇다면 유효기간의 기산점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 당연히 역산으로 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에요. 그러면 그 3개월이 여기 얘기하는 3개월이 범죄 경력 증명서 발행일이냐? 아니면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의 영사 확인 발행일이냐. 이게 엄청나게 지금 솔직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민정책은 한 나라의 주권행위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증수를 할 때 해외에서 오는 서류들은 아포스티 또는 영사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F7은 F99도와 같이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까지 유효하다. 그렇다면 뭐 영주권은 6개월이니까 영주권은 이 정도 되겠죠. 6개월. 그렇다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자,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을 신청일로부터 역산을 할 때 범죄 경력 증명서를 발행한 날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을 발행한 날짜일 것이냐. 이렇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2022년 8월 1일에 이제 본국의 범죄 경력 증명서가 있어요. 발행을 했어요. 근데 아포스티유는 2022년 9월 4일 아포스티유가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아포스티유 취약 국가가 아니어서 한국 대사관에 영사 확인을 신청을 했더니 10월 1일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자, 범죄 경력 증명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3개월이 되는 시점은, 요거는 3개월이 되는 시점은 9월 1일, 10월 1일, 12월 1일 이전이어야 되는 거고, 이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9월, 10월, 11월, 12월, 12월 4일 이전, 잠시만요. 8, 9, 10, 11, 11월, 잠시만요. 11월입니다. 어쩐지. 이게 11월이겠네요. 11월 이전, 12월 4일 이전. 뭐 한국의 대사관의 영사 확인하는 시점은 10월 1일에 나왔으면 11월, 12월, 1월, 1월 1일 이전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기간에 대한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거를 아시게 되겠죠. 8월 1일 날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했으면 3월 달인 11월 1일 이전에 F7, F99을 신청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아포스티유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2월 4일, 또 아니면은 이제 영사 확인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월 1일 이전에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일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범죄 경력 증명서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내가 2023년 2월 1일에 신청하면 이건 이미 익스파이어 된 거예요. 유효 기간이 아닌 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기간으로 잡은다. 예를 들면 23년 1월 달에 만약에 신청했다. 1월 3일에. 그러면 요거는 유효한 거가 되는 거고. 여기는 12월 31일, 2022년 예를 들면 12월 31일에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건 유효한 거,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 F7, F99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까지만 유효하다. 영주권은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까지만 유효하다. 그 유효일이 시작하는 그 기산점이 범죄경력증명서,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가 원칙으로 돼야 될 것이냐, 아포스티유가 될 것이냐, 발급일이 될 것이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 지우고 설명할게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아니면 시간이고, 그다음에 비용이고, 엄청나게 좀 낭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기준은 3개월, 2개월, F3인 경우에 6개월에, 여기에 기산점은 어디라고요? 본국 범죄 경력 증명서 발급일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걸 했어요. 프로세싱을. 본국 범죄경력증명서가 2021년 8월 1일. 그리고 그걸 또 아포스티에서 보내야 되잖아요. 이 정도의 갭이 한달 정도 걸립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인도 같은 경우는 2개월에서 맥스로 3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3개월이 넘어간다. 뭐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는 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경력 증명서가 예를 들면 2022년도 8월 1일에
이때 발급이 됐어. 그러면 사진을 고객한테 받아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신청해야 되는 거는 9월, 10월, 11월 1일 이전에 F27 신청해야 된다.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그러니까 2월 1일 이전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미리 검토하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정말 고생하게 됩니다. 최근에 미국 분이 한번 연락을 주셨어요. 1345 연락을 해봐도, 출입국에 연락을 해봐도, 이 기간이 다 다르대요. 자, 결국은 요걸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냐, 요걸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거예요. 3개월을 역산하는 기준 시점이. 그거는 본국의 범죄 경력 증명서를 발급 기준. FBI 같은 경우는 FBI, the background check 발급되어 있는 데이트가 있잖아요. 요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아포스티어 기준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20분을 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항상 보니까 20분이 되더라고요. 자, 오늘은 본국 범죄 경력 증명서의 유효 기간이 F2 비자는 3개월, 영주권은 6개월이더라. 그러면은 그거를 기산하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산하는 기산점은 언제냐? 그럼 3개월이다. 그러면 본국 범죄 경력 증명서 발급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을 역산을 하지, 2개월을 역산하지, 또는 6개월을 역산하는 것이지, 아포스티유나 한국대사관의 영사 확인에 찍혀져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구독을 해주셔야 제가 큰 힘을 얻거든요. 지금 6,800명이 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8,000명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 정말 도와주십시오. 저는 광고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할애하고 PPT 만들고 또 강의 자료 만들고 저도 시간이 상당히 소비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본국의 범죄 경력 증명서의 유효 기간에 대해 살펴봤고 기산점 그리고 F2 비자 그리고 F5 비자 신청할 때에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2년, 3개월, 그리고 6개월. 기산 시점 어디냐? 그거를 강의를 들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인 분들도 한국어로 강의하는 거 들으시고, 예. 한국의 출입국 관리법 또 지침들을 한국말로 이해하는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들 한국어를 예, 정말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상 비젠코리아장인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